저 이거 보고 갈게요 하는데 언니 어, 다트 안 사면 빵원이지만 괜찮게 샀다. 만족한 소비였다. 괜찮은 소비였어. 부추를 넣었다고? 응. 우리 나랑 같이 먹으러 갈 때? 진짜? 응. 나 기억이 안 나지. 길바닥에 누워서 잘 수 있을 것 같아. 유튜브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거지.
신촌 한복판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? 조회수 1000만. 아 진짠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어디? ASMR 콘텐츠. 제가 주제 추천을 해드립니다. 마라탕 집에서. 저거 좋아해. 죽어 살면 칼로리가 하나에 100만원. 100칼로리래. 면진물? 근데 모르겠어.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쓰고 있어. 면진물은 뭐지? 너 거 아메리카노야? 응. 연하게. 한식, 중식. 한식 아니야? 한식? 밥이래. 나는 사실 양식도 상관없어. 아, 이름은 그거 없냐? 그거. 우리 그, 베트남 음식 먹은 데 어디지? 여기서? 어, 아니? LA? 어, LA 신촌 그 멀리 가나? 아, 그래? 모르겠다. 전통집. 고깃집 아니야? 맞아. 돼지김치구이야. 그 내 친구가 거기서 알바했었는데. 아, 진짜? 어.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 열람실은 다 찾고 카페 가면은 또 돈을 써야 돼가지고 그냥 학교에 있는 라운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1시 42분이니까 3시까지 놀 거예요. 많다고? 바라봅니다. 사이 되구나.